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저리 백은영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촛불집회 현장에 나오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본질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 뒤 채 반년도 되기 전에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다는 건 제가 말씀만 드려도 여기 참여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윤석열은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여러분들의 결이 분명하시죠? 그래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우리가 박근혜 탄핵 그 전에 넘어가서 보원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독재정권 앞에서 싸울 때보다 어쩌면 더 무시한 자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곳 태평로에 모이신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는 전두환 구원철폐 독재타도를 잊혔듯이 윤석열의 성결 퇴진 건의 구속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지독한 놈을 만난 것입니다. 윤석열은 전두환과 박정희의 독재를 다친 것보다 더 지독하고 무시한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또 윤석열은 김건희는 한동훈이는 어떤 짓을 벌려서 투자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집회 이후에 우리는 더욱 가열차게 투쟁해 나가야 된다. 오늘 집회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시작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앞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는 기필코 민주주의를 구하고 한반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